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각각 원하는 바를 그 하나님 나라에 투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복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과업인데,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을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속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진짜 공동체. 일주일에 뭐각한번 정도 만나서 뭐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그건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는 집단이고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있거나 어려운 필요들이 있을 때그 필요를 정말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되고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성장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성장해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들목 교회는 한 개의 가정교회로 시작돼서 지금은 한 9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가정교회들은 아이를 키우는 면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아이를 공동적으로 육아를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모여 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관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모여 살기 시작해요. 한 아파트 단지, 걸어서 5분 내에 모여 사는. 그래서 모여 살면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가정교회를 하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만날 뿐 아니라 월화, 수목, 이때도 뭐 무시로 만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아플 때 도와주고, 아기 대신 봐주고, 부부끼리 데이트하게 나가서 도와주고, 이런 우리들끼리 내부적인 것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근데 그런 게좀더 발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예 우리끼리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럼 우리 지역 사회에 뭘 도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공동주거 운동들이, 이런저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촌이라고 하는 용문 지역에 6개의 가정이 이주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긴 아마 더 많은 가정들이 이주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또요 바로 길 건너의 보문 지역을 보면, 거기는 노숙 사역을 하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4, 50명이 거기 모여 삽니다. 나들목 교회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같이 애 키우고, 공동적으로 같이 살고, 카페도 하고, 만두집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지역을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요 옆에 영두동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 한 10가구가 들어가는 이런 다가구, 주택을 같이 짓는데, 1층이 퍼블릭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촌 뭐 이런 것처럼 게토가 되는 게 아니라 1층을 열어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2, 3, 4층은 우리 주거 지역이고, 지하는 세미 퍼블릭 공간이고, 이런 식의 도시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시킬 것인가 하는 시도들,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유학생들을 위한 가정교회, 이런 외국 유학생들을 품는 가정교회, 뭐, 가정교회들마다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가르치진 않아요. 역량이 되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걸 목회자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게 우리 비전이니까 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성도들이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니까, 교회가 시켜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좀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가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만 잘 모르세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못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는 이게 카테고리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진 않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가 건전하다, 말 된다, 현대사회에 의미 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눈이 뜨기 시작하고, 아, 이게 진짜 기독교가 이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뭐 쿨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문화적이고 세련됐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죠. 그렇지만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다가 결국 결단해야죠. 아, 나는 그냥 일요일날 교회 그냥 다니고 예배 드릴래. 그럼 저 교회 못 다니시죠. 오래 다니실 수 없죠. 왜냐면 끊임없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전을 받아들여서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와서 이 삶을 살아가죠. 저희 교회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더불어 함께예요. 제가 작사한 노래인데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간다. 그 더불어 함께 가는 대열에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참여해서 우리 10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한 1,300명 정도 모이는데요. 아주 천천히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누가 누구를 개혁하려고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포스트에서 개혁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마치 이 죽은 발톱 있잖아요. 이 다친 발톱. 그거 뽑으려고 하면 피납니다. 근데 새 발톱이 건강하게 자라면 이 죽은 발톱은 떨어져 나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새 발톱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새 발톱을 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제가 뭐 많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그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직자 중심, 사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제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대안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라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게 한국교회가 필요해요. 그걸 목사님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아무리 얘기를 해야 그건 사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끼리 얘기 그만 좀 하고 성도들을 교회 프론트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선두에 서게 해서 따라온 성도들을 키워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일을 아들목에서 해왔던 거고요. 그 해왔던 내용을 지금 하나복 DNA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는 것이죠.